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둔화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13개월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6.5%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6월 9% 넘게 치솟으며 40여 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미국 소비자 물가 인상폭은 이후 6개월 연속 둔화하며 2021년 11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소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가 아닌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땐 소비자 물가가 0.1% 하락했는데 전달에 비해 물가가 떨어진 건 코로나 사태 발생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인 건 기름값 등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데다 무섭게 치솟던 식료품 가격 상승폭도 둔화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잇따른 악재를 겪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정책의 성공이라고 자평했습니다. It all adds up to a real break for consumers, real breathing room for families, and more proof that my economic plan is working. 시장은 12월 소비자 물가가 시장의 예상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다음 달 있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폭이 0.25%포인트 인상, 베이비 스텝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They were probably looking for a reason to start downshifting the increases from 75 to 50 to now 25, and this probably helps them lay the groundwork for those smaller increases.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